고 붉은 마녀로 해야겠죠? 이걸로 합시다. 이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이나 잔인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녀라 불리는 소녀가 있었다. 미지의 마법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소녀를 덮치기 위해 무기를 손에 들었다. 소녀는 태어난 고향에서 친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해 슬픔의 끝에서 소녀는 자신의 마술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피로 붉게 물든 그녀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붉은 마녀. 몇 개월이 지난 후 붉은 마녀의 손에 망한 마을에서 매장당했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 솟아나는 마음을 죽음의 마을이라 불렀다. 사태가 심각해진 걸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죽음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조용히 살고 있던 붉은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붉은 마녀는 사람을 미워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한 것이 기뻤다. 사태를 파악한 붉은 마녀는 죽음의 마을로 향했다. 개념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죽음의 마을은 수많은 죽은 자가 붉은 마녀를 공격해왔지만 압도적인 마술로 물리치고 마을의 안쪽으로 나아갔다. 마을 안쪽엔 본 적이 없는 서양식 저택이 있었다. 태연하게 들어가니 거기엔 사신 캐로스가 있었다. 죽은 자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했던 것이 사신 캐로스라는 걸 안 붉은 마녀는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죽음의 마을에선 죽은 자는 사라지고 사건은 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붉은 마녀와 사신과의 악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뭔데? 어! 요호! 정말 이딸까! 최근에 잘생긴 남자들을 노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 에? 웃어! 왜? 잘생긴 남자가? 오! 그게 말이야. 소문에 가면 범인은 머리만 잘라버리고 멍청은 마을 주변에 그냥 버리는 모양이야. 에? 손나! 그거 고와요! 까! 아니, 누나니 미안. 성대모사 했구나. 큰일이야. 그런데 정말이네. 우동동님 스티커 두 개 고맙고요. 꽃피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미쳤어. 이 갑자기 왜 행복했던 나날이 끝나고 저런 애가 나오는 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죽였어. 너도 이 남자들, 너도 모두 죽였어. 이 별풍선으로. 아홉 번째 하늘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턴 모두 함께니까. 에가 이거 엄청난 수학마로군. 누구? 붉은 마녀라고 불리고 있으려나? 마녀? 아가씨 말이야.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봐버렸네? 위험한 아이네.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다니. 마법을 걸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기절해버렸네. 뭐 수고가 들었으니까. 이 마을 근처에 폐허 같은 감옥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반성하렴. 그 아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애가 왜 여기 폐허 감옥에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살인기는 빨리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둘 순 없단 말이지. 기차나 치기 전에 그냥 죽여버릴 거. 왔네?
누군가 있어? 이 아이 나를 알아봤나? 잘 보니 이 아이의 눈 사신의 눈인가? 설마 내 기척을 잡아낼 수 있는 건가? 별풍선? 연님 별풍선 한 개 구매했습니다. 죽일 예정이었지만 가엾군. 살려주도록 하지. 분하지만 이 아이는 사신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딱 보아니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우동동님 스티커 두 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인은 그 녀석밖에 없어. 나를 죽인다고? 이 감옥에는 사악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손을 더럽힐 것까지도 없을 것 같군. 기껏해야 그 기척을 느끼는 힘으로 살아남겠군. 그래? 기척? 귀척? 물에 잠기는 법. 아씨, 사신 캐러스, 당신이 있는 건 알고 있어. 나와.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왔는가, 붉은 마녀요? 왜 이렇게 화려해? 역시 당신이 한 짓인가? 안녕, 사랑하는 붉은 마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붉은 마녀라고. 괜찮잖아, 딱히. 다시 봐도 가슴... 오케이, 죽고 싶은 거네. 나는 준비 오케이라고. 응? 그래서 무슨 일이지? 또 영문도 모른 채 나서 집을 빼앗을 것인가? 집이라니? 그리고 너 손이치 굉장히 아청아청한데? 아하하, 그건 그렇고 여기 말이야, 여기. 여기는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니노, 예전에 내가 겨우 세운 집을 엄청난 꼴로 만들어놓고. 그건 당신 자업자득이잖아. 하느님이라 해도 마음대로 죽은 자를 되살리는 건 땀이다요. 멍청이가! 사시니까 용서되는 짓이라고! 그런 것보다 당신 검은 머리 여자에게 뭔가 했지? 검은 머리? 그 여자 말인가? 별풍선 하나를 줬더니 눈이 사신으로 변하더군. 데스노트를 써야겠어. 에? 연님 고맙습니다. 왜 그래? 조금 사신의 눈을 박아준 것뿐이라고. 뭐 때문에 그런 짓을? 시체를 늘리기 위해서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사신이야. 사신은 사람을 자유롭게 죽이지 못해. 죽이는 건 살신의 일이지. 근데 그 살신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을 안 하고 있더군. 그래서 죽음의 마을 사건이랑 이번에 헤드리스 사건을 일으키려 하는 거네? 이그잭 트롤링. 그 여자에겐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 인간을 죽여달라 할 참이야. 아무래도 당신의 죽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 뭐 어차피 우리들은 다른 종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리가 없지. 옥상까지 와라. 옥상 와라. 여긴 싸우기 좁잖아. 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고. 이런 가주도로 갈까? 옥당으로 따로. 여기서는 좀 판타지스럽게 됐어. 세이버의 꺼냥. 아파버려. 이거는 뭘까요? 모이칸. 괜찮지? 응? 아픈 건 순간이니까. 싫어. 금방.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이, 뭘 거슬하는 건데? 덜. 떨고 있네. 아기 고양이 같아. 너무 귀여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이구! 아, 정말 카와이하잖아, 너. 알았어. 거절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부탁이야. 까메롱다! 거절하는 것도 카와이하다구.
정말이야. 무슨 말이라도 들을 테니까. 부탁이야. 이런 건 정말 야다요. 야밋대. 이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 허리 아래춤은 이미 멈출 수가 없어. 그것뿐이야. 그니까 넌 내 스타일이야. 유리코인님 스티커 한 개 구매했습니다. 소프트 가입 어서 오세요. 어? 소방차 놀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그 울고 있는 표정도 참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런. 오늘도 잘 부탁해. 무슨 짓이야? 어? 니 네 녀석 뭐하고 있나? 뭐 무슨 짓을? 하지 않으면 당한다고. 불쌍한 청년이네. 그런데 둘이 겹쳐졌을 때 그건 무엇이었을까? 기억의 조각을 손에 넣었다. 오. 둘이 겹쳐졌을 때 어떤? 우와, 뭐죠?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전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요. 죽어라. 아니, 이전에 엄청났다고. 죽어라. 차먹차먹차먹차먹차먹차먹. 죽어라. 저 아이도 참 어린애도 아니면서. 죽어. 굵은 축하해. 죽어. 생일빵이야. 모르는 여자애가 케이크 가져다줬어. 그게 나야. 죽어라. Happy birthday to you. 죽어. 몇 살이었더라? 죽어. 모두 정말 고마워. 죽어. 살려줘요. 어머, 그건 고맙네. 힘들어. 어째서 판타지물로 변한 거지? 우측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있나? 이 앞에 복도 결계가 쳐져 있는 모양인데? 야래야래, 이 정도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고 해도 보통 인간은 죽겠지만 어쩔 수 없네. 조금 기다려볼까? 늦는다고 뭘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야? 아씨, 혹시 죽은 건가? 왔다 왔어. 별풍선이 왔다구. 아홉 번째 하늘님 한 개 구매했습니다. 이런, 잘도 살아있네. 그런 너에게 힌트를 주지. 이 앞에 복도에는 이런 룰을 반드시 지켜야 돼. 첫 번째, 안 알려줌. 우동동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구매했습니다. 한눈 팔지 마. 두 번째, 멈추지 마. 존나 잘 가르쳐준다. 초콜릿이나 먹어라. 어머, 고마워. 우적우적. 윈드님 1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초콜릿 맛 정말 맛있어. 같이 있는 금발이 남자는 마치 피가 돌지 않는 듯하다. 그런 거였군. 이 감옥에서 죽은 자였던 건가? 그건 그렇고 재밌는 남자를 데리고 왔군. 재밌다고? 그럼 나랑 사귈래? 아니, 꺼져. 뭐 일단 힘내보라고. 차였다. 봐봐요, 몸통 박치기 시작. 와, 레벨업 했다.
시간 감사합니다. 에? 어, 기억의 조각이다. 하하, 아빠! 이쪽이야! 이 녀석 엘리즈! 여기선 조용히 하라고! 해잠이! 예! 오, 루키! 아이템 발견! 예! 으! 아이고, 거기 움직이지 말라고 하라. 아이, 미안하네. 내가 성대모사했어. 아이고, 거기 움직이지 말라고 하라, 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도 싸가 없나. 이 녀석! 아, 수아, 그대로 어느 속병에 붙어라오. 빨리 하라고! 이 여자 죽여버린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아주 그레이트한 청년. 예. Yeah. 우동동님 스틱 한 개 구했습니다. 소아, 꼬맹아, 넌 이젠 필요 없어! 엘리즈! 아빠, 미안해요. 엘리자! 엘리자! 눈물이 달라.